고디어 타이어는 자동차용, 항공기용, 군용, 상업용 등 다양한 타이어 제품 라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유명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트럭, SUV, 항공기, 농기계, 산업용 차량 등 다양한 용도의 타이어를 생산하며 그들의 제품은 고성능, 내구성, 그리고 다양한 도로 및 기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컨셉 타이어를 발표하는 등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타이어 기술에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퓨엘맥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연료 효율적인 타이어, 런온 플랫 기술로 인한 펑크 방지 기능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굿이어의 이끼 가득한 타이어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옥시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타이어 뒤에 숨겨진 컨셉은 독특합니다. 타이어의 측벽에 식물인 이끼를 내장하는 것입니다. 이끼로 채워진 타이어는 움직이는 동안 도로의 수분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끌어내어 이끼의 광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략 파리 크기의 도시에서 연간 3,000톤의 산소를 생산하고 4,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으로 인한 전기 생산. 옥시진 타이어는 공기를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끼의 광합성 동안 생성된 에너지는 타이어의 전자기기를 구동할 수 있으며 센서, 인공지능 장치 및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로 변경 신호 또한 포함됩니다. 회사는 이외에도 에어로, 리차지 등 다양한 컨셉 타이어를 연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호 신칸센은 일본의 신칸센 고속열차 중 하나로 일본 중앙을 횡단하는 경로에 운행되는 고속열차 노선입니다. 최대 속도가 505km에 이르는 매우 빠른 고속열차인데 매글레브라 불리는 자기부상 기술을 사용해 레일에서의 마찰을 줄이고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매글레브 기술은 전통적인 철도보다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자기부상은 마찰을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추후 신칸센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며 이 둘 간의 이동시간을 현저히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차세대 열차를 생산합니다. 일본은 거의 60년 동안 고속열차 기술을 사용해왔고 이제 미래의 철도 기술로 여겨지는 공중 자기부상 열차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속 603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는 레일 위를 주행할 때 일반적인 바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자기력을 이용해 10cm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자기 코일이 측벽에 놓여 있는데 이 코일들은 열차의 일체형 좌석을 밀어내서 공중에 머물게 합니다. 그로 인해 마찰력이 사라지면서 속도가 쉽게 증가할 수 있고 바퀴는 일정 속도에 도달한 후 기차의 몸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2027년 운행 개시. JR 센트럴은 2027년에 도쿄와 나고야 사이의 첫 번째 노선을 취항하고 두 번째 노선은 2037년까지 나고야에서 오사카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테스트에서 603km의 속도를 달성했지만 상업적인 용도에서는 최고 속도가 500km가 될 것이라며 속도가 아닌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터젠은 대기 중에 수증기를 수집하여 실용적인 수자원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요 기술은 대기 중 수증기를 추출하여 신선한 물로 변환하는 공기물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다양한 규모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군사, 비상상황, 물 부족 지역 또는 개발 도상국에서 효과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변 환경의 대기 중 수증기를 끌어내고 이를 정화하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환합니다. 워터젠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깨끗한 생수를 생산합니다.
만약 운전 중 목이 마르면 여러분의 차에 내장된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 더러운 작업 장비를 현장에서 헹구거나 자동차 센서와 엔진 부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증기를 생수로. 워터젠 자동차 AWG 시스템은 외부 공기를 대기수 발전기로 끌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공기는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여과되고 그런 다음 열교환 및 냉각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액체 물로 응축되게 합니다. 이 물은 수집되어 다단계 여과 시스템을 통과하고 미네랄이 추가되어 신선하고 건강한 맛을 냅니다. 처리된 물은 통합 저장실에 계속 순환되며 운전자가 원하면 차량의 전면 콘솔에 내장된 디스펜서를 사용합니다. 차량용 외에도 제니와 같은 가정용으로 디자인된 대기수 발전기도 있습니다. 구글의 문샷 팩토리는 야심차고 세계를 바꿀 만한 아이디어로 유명합니다. 혁신적이고 고도로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곳으로 일종의 연구 및 개발 부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주로 기술, 과학, 의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일반적인 프로젝트보다 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진행한 것들 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었고 어떤 것들은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룬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이 현재 웹 접속이 되지 않는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풍선의 링을 사용하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뉴질랜드 지역 인터넷 기지국에 연결된 안테나를 실어 20km 높이의 기류 속으로 30개의 헬륨으로 채워진 풍선을 띄웠고 다른 지역에서는 15m 풍선의 와이파이 신호를 약 50명의 시험 참가자들의 가정으로 전달했습니다. 작동 방식. 프로젝트 룬은 지역 인터넷 기반 시설에 연결되어 풍선의 신호를 전송하고 태양 전지로 자체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번 기류 속으로 올라가면 상업용 비행기보다 2배 높게 올라가는 풍선은 하늘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기 집 측면에 부착된 인터넷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 머리 위를 통과하는 풍선으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를 돌고 있는 풍선 고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2021년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지만 문샷 팩토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혁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샷 팩토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전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LG는 CES 2024에서 미래를 재발견하다는 주제로 최신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가정을 넘어 모빌리티 및 상업 공간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며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되기 위한 LG의 여정을 보여주는 정교하게 조성된 다양한 존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LG 시그니처 OLED T로 세계 최초의 77인치 4K 무선 투명 TV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15개의 LG OLED T로 구성된 거대한 미디어 아트 디스플레이는 전선이나 코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TV의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제로 커넥트 박스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TV의 투명 모드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부가 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공간을 해방시키고 디자인의 대상으로 변신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의 영역을 열었습니다. 가전제품 외에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LG 알파이블은 차량이 단순한 운송 기능을 넘어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다양한 경험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하는 미래의 이동성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이 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섹션도 마련되어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LG의 역량을 입증했으며 LG 이센트릭은 전기차 충전기의 최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사의 솔루션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LG 랩스 존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본모야지는 거주 공간을 자연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거주 공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보야지의 업그레이드된 캠핑 트레일러 버전은 공간 이용과 이동성을 최적화하며 냉장고, 전기 레인지, 정수기, 스타일러 및 신발 관리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LG 제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CES 2024의 LG는 가정 내에서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동성과 상업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는 최신 혁신들을 조명했습니다. 지금까지 CES 2024 LG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CES 2024에서 AI 기술로 만드는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선보였습니다. 전시관은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부터 AI 혁신으로 더욱 강력해진 제품, AI가 만드는 맞춤형 연결 일상까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크린 익스피리언스 존에서 소개한 차세대 스크린이었는데 네오 QLED 8K는 기존 대비 8배 향상된 AI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더 빠른 NPU를 지원하는 3세대 AI 프로세서 N98 AI Gen 3 프로세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화질 콘텐츠를 8K 해상도로 선명하게 바꿔주는 8K AI 업스케일링 프로 기능을 통해 언제나 최상의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또 핵심 기능인 AI 모션 인핸서 프로와 액티브 보이스 앰플리파이어 프로 기능도 소개됐는데 AI 모션 인핸서 프로는 움직임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TV 속 세세한 동작까지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줘 역동적인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때 유용하며 앰플리파이어 프로 기능을 사용하면 AI 기반으로 사운드를 분리해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과 디스플레이 사이의 경계가 없는 투명 마이크로 LED가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사이즈 해상 도비율의 제한과 모듈 간 베젤이 없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신기술을 접목시킨 투명 마이크로 LED는 실제 유리와 스크린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투과율과 선명도를 구현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컴패니언 집사 볼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볼리는 사용자가 부르면 집안 어디든 따라와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해주는데 볼리만 있으면 손대지 않아도 전화를 쉽게 걸고 받을 수 있고 현관문 근처에 가지 않아도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존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북포 시리즈를 포함한 최신 갤럭시 제품과 함께 2024년 1월 17일 진행되는 갤럭시 언팩 행사 티저도 상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ES 2024 삼성전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AI로 인한 초연결이 바꿔줄 미래가 기대됩니다. Welcome everyone to sunny Las Vegas, Nevada. Skies are clear and preparations are well underway for CES 2024. Hyundai자동차는 CES 2024에서 Is Every Way라는 주제로 수소 에너지는 물론 소프트웨어, AI를 통해 인간 중심 삶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 테이블에서는 P2H와 W2H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과 그린 수소, 공정 등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P2H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 오염된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을 녹여 깨끗한 수소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이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액화 기술과 세계적인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셸의 가스화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W2H는 유기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HTW 그리드 미디어 테이블 옆에 전시된 W2H 프로세스 다이오라마는 바이오가스 수집부터 수소 생산, 탄소 포집 및 수소 충전소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SDX로의 확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선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차량의 카메라, 레이더 및 센서가 주행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량에 내장된 고성능 차량용 컴퓨터인 통합 컨트롤러를 통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 프레임워크 및 기능 구조를 보여줍니다. 슈퍼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슈퍼널 SA2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EV톨 기체로 기체는 총 8개의 로터가 장착된 주날개와 슈퍼널 로고를 본뜬 V자 꼬리날개, 현대자동차 그룹의 디자인 철학이 녹아든 승객 탑승 공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AI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큐레이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다이스는 3면이 둘러싸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욱 몰입감 있는 모바일 경험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모빌리티는 승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간과 적응형 좌석을 제공하며 편안한 탑승 높이 조절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 및 반려동물을 지원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물류 상하역 로봇 스트레치도 전시했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류 운영을 위한 자율 로봇으로 주로 창고 내적재된 트레일러와 선적 컨테이너를 비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CES 2024 현대자동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약진하는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기아는 CES 2024에서 All-Sec for Every Inspiration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PBV 모빌리티 솔루션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CES에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참가했는데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인 PBV를 플랫폼 비욘드 비클로 제정했습니다. PBV라는 경험적 가치를 제공해 차량을 넘어선 새로운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중형 PBV 콘셉트카 3대를 비롯해 대형 PBV 콘셉트카 1대, 소형 PBV 콘셉트카 1대 등 총 5대 PBV 라인업을 CES 2024에서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PBV의 승하강 장치를 통해 용도에 맞는 다른 모듈을 자유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인 이지스왑으로 택시로 쓰이던 차량을 딜리버리 전용 모빌리티로 바꾸는 등 용도에 따라 라이프 모듈을 바꿀 수 있습니다. PBV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이끌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차체 크기나 높이 등을 기호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향후 본격화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수평, 수직적 확장이 가능한 조립 방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각자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PBV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준비 중인데 크게 IVI, FMS, 차징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CES 2024 기아 자동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아의 PBV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포모런트 UAV는 어반 에러노틱스에서 개발한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도심 지역의 응급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복잡한 지역에서의 운용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VTOL, 자율 주행 기능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는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 및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흥미로운 기술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인 조종 VTOL 드론이 테스트 중에 상처 입은 군인을 구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주로 전쟁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사 없는 수직 이착륙 드론은 헬리콥터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혁신적 비행 능력. 드론은 내부 리프트 로터를 사용하여 충분히 평평한 공간이 있는 곳에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습니다. 임무 범위는 약 30km이고 시속 16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동력은 하나의 터보샤프트 엔진과 두 개의 작은 로터에서 얻어집니다. 탄소 섬유 본체는 레이더로 감지되지 않도록 하고 배기 시스템은 열을 식힘으로써 적외선 신호를 방지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헬리콥터보다 더 거센 바람에도 작동할 수 있으며 450kg 이상의 화물 또는 부상자 2명을 인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모런트 UAV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수많은 토네이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건 대다수가 웨스턴 대학의 풍력공학, 에너지 및 환경연구시설 윈디에 제어된 환경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형 돔센터는 건물에 대한 바람 힘 연구를 위한 3개의 실험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고강력 바람, 토네이도, 폭풍 마이크로 버스트 및 다운 버스트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대규모 테스트 체인버가 있는 직경 약 40m의 메인 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윈디는 주로 높은 바람을 더 잘 견디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폭풍과 파괴적인 활동으로 연구소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윈디의 우수성을 유지하려면 디지털 전환이 수반됩니다. 변화하는 기후는 허리케인, 토네이도 및 기타 극한 기상사건의 타이밍, 위치와 세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웨스턴 대학은 이러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한 구조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윈디 돔은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3D 프린팅 모델이 통제된 바람 폭발에 대한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육각형 공간으로 혹독한 날씨, 구조 복원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6개의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팬과 수백 개의 3D 공간의 흐름 조절기를 갖춘 윈디 돔은 과학자들이 토네이도, 다운버스트, 허리케인과 같은 복잡한 바람 시스템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디지털 윈디. 그러나 더 크고 더 복잡한 지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실험의 디지털 변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윈디를 개발하면 전 세계적으로 바람과 기후 공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여름 폭염 및 추운 겨울과 같은 극단의 기후가 건설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윈디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험실에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다니 기술의 발전이 놀랍네요. 전기차에서 가장 불편한 것? 바로 충전입니다. 인덕트 EV는 무선 전기 차량 충전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로 동적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차량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충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전기 차량에 부착된 무선 수신기와 도로나 충전 패드에 내장된 충전 코일 간의 전자기 유도를 통해 전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차량은 주행 중에도 충전을 받을 수 있어 충전 스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 중에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스웨덴과 이탈리아 등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선 전기 차량 충전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로의 도약, 이동 중 전기 차량 충전. 동적 무선 전력 전송으로 알려진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정지 중이거나 이동 중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소에서 자주 멈추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또한 전기 차량의 주행 거리를 효율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전기 차량을 경제와 환경에 더욱 접근 가능하고 유익하게 만듭니다. 전기 차량을 위한 새로운 시대. 주행 중 무선 전기 차량 충전은 단순히 흥미로운 새로운 기술 이상으로 전기 차량 산업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충전 스테이션 필요성을 제거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며 자율주행 차량의 자동화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기술은 전기 차량 산업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스트가 계속되고 기술이 더욱 경제적으로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전기 차량을 플러그에 꽂거나 주유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덕트 EV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춤했던 전기차 시장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